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 보고 있는데 주로 스마트폰 부품 업종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판매량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중국 리오프닝 수혜 기대가 좀 가능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 및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는 크게 반도체, IT 부품, 2차 전지 종목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실적을 날씨에 비유한다면 반도체는 흐리고 그다음에 IT 부품 쪽은 구름이 낀 상태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상당히 맑은 그런 실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이 사실 지난해 한 10% 정도 판매가 감소했는데 올해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양극화가 상당히 심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고가 모델 사양에 좀 치중된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1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예상대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한 13% 감소를 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중국은 전년 대비 한 1% 감소에 그쳤고 또 직전월인 12월 대비로는 무려 41%가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춘절을 맞아서 이연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중국 지표가 최근 다시 호조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2월과 3월 판매량도 양호할 것으로 일단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3월부터 신규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S23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지금 띄고 있는데요.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또 중국 역시도 재고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3월부터는 생산 확대 전환이 확실되고 있어서 관련 IT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주요 부품인 MLCC 경우에는 3월에 거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가동률이 상승을 전환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6개 분기 만에 정상 재고 수준으로 지금 회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LCC는 여기에 전장용 부품 확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3인방 삼성전기, 아무텍, 삼화콘덴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이폰 생산이 평년보다 한 1개월 정도 빨리 생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부품사들의 상당히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올해 1분기는 삼성전기 생산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2분기는 중국, 그리고 3분기는 애플 생산이 들을 이을 것으로 보여서 올해는 스마트폰 부품사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전망에 근거한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고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쪽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좀 잘 갔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자화전자를 보고 있는데요. 자화전자는 1981년 설립된 통신기기용 부품과 전기차에 들어간 PTC 히터를 포함한 기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매출 비중은 한 86% 그리고 한 14%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가 생산하는 그 부품은 크게 AFA로 불리는 자동 처정과 OIS로 불리는 손떨림 보정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제품 모두 원천 기술이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는 재작년 삼성전자 판매 호조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작년에는 판매 부진 및 중국 생산량 급감에 따라서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올해 하반기 아이폰 한 개 모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두 개 모델의 앵코드 OIS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OIS는 크게 이제 VCM 방식과 볼 타입 앵코드 OIS 방식이 있는데 볼 타입이 VCM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전류 소모가 적고 움직임이 정교해서 향후 고성능 카메라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규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기존 삼성전자 향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염려했지만 삼성전자 역시 프리미엄 확대 전략으로 인해서
기존 하이엔드폰에 이어서 갤럭시 A 상위 모델에서도 앵코드 OIS 적용이 예상돼서 자화전자 실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애플의 부품 공급사로 선정된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고마진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따라서 자화전자의 영업이익이 향후에 크게 상승해서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한 PER 37배로 좀 높게 보이지만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내년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내년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방식에 따라서 재평가 주가는 지금 현재 PER 10배 수준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최근에 3개월 거래일간 꾸준히 상승한 관계로 시초가에서는 일부 물량만 매수한 이후에 2만 9천 원 선까지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고 보이고 목표가는 한 전고점 수준인 3만 6천 5백 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최저가인 2만 8천 2백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